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양준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일 씨가 세계 최초로 팬들에게 매우 값지고 특별한 팬사인회를 열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팬사인회는 저도 처음 봤는데요. 양준일 씨는 지난 28일 파주의 한 아울렛 근처에서 팬사인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드라이브스루 팬사인회였는데요. 드라이브스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차에 탄 채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상점을 말하는데요. 흔히 그냥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데 드라이브스루점이라고 하면 차에 탄 채로 주문을 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죠. 이 모든 게 다 드라이브스루인데요. 바로 양준일 씨가 이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팬사인회를 가졌습니다. 팬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 과정을 거쳤으며 양준일 씨 또한 마스크 착용과 장갑 그리고 방역 장비를 착용한 채로 팬사인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팬들은 그렇게 양준일 씨의 사인을 받았지만 차량에서 내리는 행위는 금지됐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위생수칙도 지키면서 양준일 씨는 팬들과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와, 정말 저런 팬사인회는 누가 생각을 한 것일까요? 역시 양준일 씨가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 이렇게나마 자리를 마련한 모습에 대중들의 좋은 반응들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9일 양준일 씨는 자신의 SNS에 마스크를 끼고 흰 장갑을 낀 사진 한 장과 함께 세계 최초 드라이브스루 팬사인회 했어요. 마스크 쓰고 만났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 수 없었죠 라는 내용과 함께 양준일, 자이, 9119, 제부팅 양준일, 드라이브스루 팬사인회, 눈빛으로 대화하는 너의 이야기 등등의 태그와 함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엄청난 일을 해내셨어요. 오빠 어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사랑해요. 팬사랑은 정말 세계 최고예요. 감출 수 없었던 우리들의 사랑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팬들이 부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양준일 씨는 스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시행하는 팬사인회를 이렇게 정말 스페셜하게 꾸몄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팬들을 위해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팬사인회를 선보이면서 역시나 남다른 팬사랑을 보였습니다. 양준일 씨는 항상 다시 시작한 연예계 생활이 신나고 여전히 재미있다고 합니다. 양준일 씨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준일 씨의 앞으로의 활동들도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양준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